네, 김승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아, 님 바쁘신 모양이에요. 어디 지방 가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해서요. 예. 경기도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잘 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예,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의원님, 어제도 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검의 통신 사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네. 10만 명도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있고 저도 봉지욱 기자하고 여러 번 통화했거든요. 근데 아직 통신 조회했다라는 얘기는 안 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문서 번호가 보니까 네. 2024 87번 요청한 거랑요. 예. 2024 116, 117 요청한 세 개의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제 통신회사한테 보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통신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금 통보에서 받은 문자를 보면 02530으로 시작하는 중앙지검 검사실 전화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뭐9417, 492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 보면 최소 3개 정도의 검사실에서 집단적으로 이 통신 사찰을 한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수 있고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김만배 대표, 신학님, 김용진 대표, 네, 봉지욱 기자, 뭐, 이분들이 이제 일단은 6, 7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그 가입자의 성명, 그다음에 주민번호, 그다음에 통화한 지역, 통화한 일시와 횟수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또 가입자 확인한 다음에 또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군요, 그게.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또그 가입자가 확인이 되면 거기서 또 뻗어나가게 되고 최소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이렇게 뻗어나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는 통화 내역이 거의 없어서 없죠, 뭐. 김승훈 의원님도 그게 통고 받으셨어요? 통신조회 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적어도 세 차례 이상으로 뻗어나갔고, 예, 저희 수원에 있는 그 고향 친구도 지금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저로부터도 또 뻗어나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1,000명씩만 잡아도, 예, 처음 이제 하신 분들 중에 1,000명씩만 잡아도 거기다가 1,000명에 100명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10만 명이 되거든요. 이야. 최소 10만 명 이상은 그세 군데 검사실에서 털지 않았는가. 그런 저는 추정을 하게 되고,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이건 얘기요? 정말, 정말 많이 한 거라고요. 근데 의원님 이게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이게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 검사들이 조회한 것만 통고했을 뿐이고 그것도 7개월이 지나서 네. 작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거 계속했다라는 추정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요. 예. 이게 올해부터는 문자로 통보를 해주게끔 법을 바꿔서 지금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옛날에는 본인이 통신회사에 청구를 하면 통신회사가 알려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꾸 저도 그 법률위원장하고 또 법사위 하면서 찜찜해서 2023년 5월 30일에 제가 한번 청구를 해서 통신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저는 12번 당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또뭐 서부지검, 또 경찰청, 또뭐 충북경찰청에서도 저를 했던데, 그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처음 통신조회, 통신기록을 털린 게 2022년 6월 달이더라고요. 재작년이네요, 그러면은. 네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한달 만에 제 거를 털었더라고요. 이야,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형사 조사가 통신 사찰이, 예, 대통령 취임한 후 1개월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예,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든 수사해서, 예, 아무튼 뭐
이런 표현은 뭐 죽여버리려고 예. 예, 한 거죠. 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통합을 예. 외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수사부터 시켜서 예, 제일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의원님, 그럼 10만 명보다 훨씬 넘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가 이 통신조회, 통신사찰이 130만 건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48만 건으로 거의 18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네. 예, 이거 굉장한 10% 이상 증가했는데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또 언론인들에 대한 언론 탄압 수사, 네. 거기에 다 이용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18만 건이 예. 터진 거고요. 예. 또 그게 이제 새롭게 2024년 1월 달에 한 네. 예, 이 통신사찰에 예, 아마 2024년도는 더 증가할 겁니다. 아, 더군다나 그, 카톡은요. 예. 검찰이 요구해서 카톡 자료 넘겨준 게 570만 건이나 됩니다. 아, 카카오톡까지요? 예,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사찰하고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지금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이게 수사인데 적법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네. 수사권은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 법에도 필요 최소한도로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예, 카톡만 해도 570만 건을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어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예. 천지개벽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정말? 네, 오늘? 국정원 사찰 못하게 법으로 막았더니. 그렇죠, 예. 이제는 검찰이 국민 사찰을 통신조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원님, 그러니까 그 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죠. 그게. 네. 강백신 부장검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탄핵, 청문회 열 계획인 사람이죠. 네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과다충성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첫 번째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네. 수사할 수 있는 네.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아, 예. 네, 두 번째는 이 수사가 지금 1월 초에 새해 벽두부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에서 예. 암살 미수 혹은 피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 그게 1월 2일인데요. 그때쯤에 맞춰서 통신 기록을 뒤졌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좀 국면 전환용 뭔가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냐. 네. 예, 지금 예컨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네.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저 네. 그다음에 양부남 뭐 박주민 예. 박범계 예. 그 다음에 박균택, 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화 중에 만약에 뭐 김만배랑 통화했다. 아니면 신학님 대표와 통화했다라고 나왔으면 바로구나. 바로. 아마 그걸로 예, 언론을 도배를 시켰을 겁니다. 윤석열 뭐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재명 대표님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네. 했다라고 해서 언론으로 도배를 했을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7개월 지나서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달 후에 한 달 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 원래 2월 초에 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2월 초면은 올해 2월 초면 4월 10일 총선 직전이거든요. 아유. 또 그것도 피했구나 싹 그냥.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서 검사들이 네. 선거 앞두고 네. 이게 뭔 짓을 한 거냐 막 그런 또 정치적인 비판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통신 사찰했다는 거를 문자를 안 보내고 법에 따라서 30일 후에 안 보내고 7개월 후에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너무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예. 국가의 가장 강력한 그 수사권을 사용한다는 게 정말 무도하고 수사권 남용이고 네. 예,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그럼 이게 통신사찰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도 할 수 있죠. 통신사찰에는 그 사람 뭐 성명과 주민번호는 물론이거니와 네. 위치라든가 통화한 저기 뭐야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야. 그거 짜맞추게 하면 네.
언제든 누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모의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모함하려고 했다. 이런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피해 사실 누설 공표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공수장에다 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마치 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 영화에서 보면 왜 간첩단 사건 할 때 누구를 정점으로 해서 막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통신 유조의 통신 사찰만으로도 그런 게 가능한 예, 가짜뉴스 언론 브리핑이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예, 짓을 네, 지금 검찰에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예, 자, 이 예,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시겠죠? 이거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네. 지금 오늘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장경태 예, 위원장이 예, 예, 오늘 회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희도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사실은 14일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강백신 검사도 그 김영철 검사와 함께 네,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아, 4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윤석열 예, 4팀? 네, 네네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네. 그래서 그때 강백신에 대한 그 이런 이 사실도 네, 이런 의혹도 당연히 저희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아, 예. 네네. 그다음에 그 14일 날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증거를 조작했다. 예. 증언을 모의했다는 점 큰 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저기 뇌물 의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 번만 하고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 김영철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큰 틀일 텐 큰 틀인데요. 네. 예, 예. 그 틀 중에 강백신 검사가 관여했던 것도 반드시 질의를 해서 이 통신 사찰과 함께 네, 저희가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라고 14일 열리는 이제 그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 두 큰 가지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작했다. 검찰이 네, 말이죠. 네. 이제 장시호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그 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다루실 생각입니까? 법사위에서 그 문제는 청문회에서요. 지금 그 장시호 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이라든가 네, 녹취록이 많이 지금 공개된 상태에 이어서 그렇죠. 네네,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증거 조작에 있어서는 PC 네, PC 봉인된 PC를 살펴본 검사나 수사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네, 그 의혹도 다룰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지금 장시호 씨한테 증언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네, 이거 외우라고 했다는 네, 녹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예, 프로포폴 그,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프로포폴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 조작, 네, 증언 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런 패턴이 그대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네, 네네,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다 모아놓고 네, 예, 연어랑 연어 파티 하면서 지금 증언 짜맞추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 똑같은 그 무리거든요. 예, 그때 김영철, 그다음에 강백신, 뭐 박상용, 어미준 다 이런 친구들이 네, 이런 검사들이 또 지금에 와서 또 그 얘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까지 잘 연결을 시켜서 지금 검찰의 수뇌부들, 요직에 있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모의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네, 이렇게 국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면서 예, 진실한 뭐 수사라고 국민을 네, 기만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예, 그 스토리까지도 쫙 한번 예, 국민 앞에 한번 규명 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장시호가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죠? 공수처 수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장시호가 네, 14일 날 나오나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희재 네, 대표도 지금 참고인으로 하셨어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원은 어떻게 하시고
그거는 아직 결정 못 하신 것이죠? 아직은 네, 네네. 지금 증인 명단에는 없습니다. 네. 그 증인 명단도 저희도 꼼꼼히 봤는데 아직 촘촘하게 잘 짜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네. 관련된 뭐 녹취록 제공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영철과 장시호 관계,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모해 위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결국 그 문제들을 다른 증인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더라도 그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지금 장시호 씨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면서 예. 장시호 그 친구분들 네네네. 만약에 그게 과장이었고 그냥 거짓말이었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또 청문회가 거짓말 잔치 거짓말 그러네요. 마당이 될 아, 또 가능성이 피곤하네.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네,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임운정 검사하고 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돼 있던데요.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 증인으로 그 채택하신 거죠? 그분들은? 네, 임은정 검사는 우선 네. 특수부 검사들이 아.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어떤 수사 방법으로 네. 어떻게 그뭐 조서를 꾸미고 어떻게 사실을 조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진술해 줄수 있는 분으로 네. 생각을 해서 좀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네. 한동수 증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굉장한 압박과 탄압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밀리들이 아. 어떻게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조작 수사라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었고 네.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김건희는 안 나오겠죠? 이번에도 뭐 아무런 또 문서 제출도 안 하고 안 나오. 지금 그렇지 뭐, 않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용사는 예. 그냥, 뭐, 무시 전략 혹은 불법 청문회다. 또 뭐, 이원석 총장도 예. 국회의 당연한 권한을, 당연한 권한을, 뭐, 법치주의를 뭐, 훼손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코바나 컨테스트 불법 협찬 문제라든가 또 아크로비스타 전세 무상으로 살았다는 거. 특히 또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차익 문제. 이 관련 증인들도 지금 권오수라든가 몇 사람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고. 네. 그렇습니다. 권오수 나온대요, 혹시? 이종호도 안 나오나요? 또안 나와? 권오수 씨도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문회는 사실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강제로 저희가 찾아가거나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수 없는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는 일단 출발을 시켰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더센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지금 성남 쪽으로 가고 계세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경기도당 그 선거 때문에 가시는 것 같네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네. 저희가 어쨌건 저희가 많은 특검이라든가 법안을 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고 그럴 테지만 네. 또 검찰의 수사권을 분명히 뺏는 법안도 낼 테지만 네. 또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겨서 혹은 그 전에 국회에 또 탄핵 절차를 통해서 어쨌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경기도부터 당원 중심의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꼭 승리를 해서 정말 이 정권을 다시 되찾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이렇게 경도당 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님께서는 언론개혁에 고군분투하시면서 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이건. 조선일보를 형사고발하고 그들의 불법 수령한 보조금 국가 세금 혈세 45억 원을 되찾아 놨는데요. 이번에도 뭐더
가열차게 할 것이고요. 네. 또 반대로 좋은 정보, 또 공정한 보도를 해주는 언론과 유튜버분들한테는 네. 국민이 주시는 바우처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네, 국민이 주시는 바우처로 그다음에 뭐 운영비라든가 취재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미디어 바우처법인데요. 네, 네, 우리 유용하 교수님의 생활 정치에도 네. 많은 분들이 바우처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정부 광고가 유용하의 생활 정치에도 오게 되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광고 수익으로 운영비도 쓰실 수 있고 네,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취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번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튜브 저널리즘. 지금 기성 언론은 저널리즘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네, 유튜브 네, 저널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원님,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14일 날, 활약, 용기와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혹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혹시 이용하 교수님의 생활 정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제가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정말 그 최전선에서 검찰 독재 정권과 또 족벌 언론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꼭 제가 할 일을 하는 그런 소임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